태풍 타파의 강풍 반경은 350km. 멀리 떨어져 있던 부산도 일찍부터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장 앞 철제문은 힘없이 넘어졌고 가로수는 뿌리채 뽑혀 인도 옆 주택가로 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바닷가는 높은 파도가 해안을 덮칠 듯 넘실거립니다. 태풍이 가까워지자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교회 벽면에 타일이 떨어져 나갔고 고지대를 넘던 택시는 강한 비바람에 차를 세웁니다. 주차된 차량도 흔들릴 정도로 바람의 힘은 강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바람의 세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땅 위에 세워진 물건들을 모두 쓰러뜨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목재데크는 5층 건물에서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겁니다. 만약 사람이나 차가 지나갔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쿵 소리 나서 떨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평상. 5층에서? 그렇죠. 옥상 평상.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해안은 물론 고지대나 도심 빌딩 사이로 불며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상태고 23일 새벽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까지 외출은 삼가고 침수나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나 주민센터로 연락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TV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